고난주간 특집 프로그램 가상칠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찬양의 향기로 이 시간 바람같은 자유 프로듀서 싱어송라이터로도 활약하시고요. 찬양사역자 사랑순결교회 협동목사님으로 섬기시는 김성배 목사님 연결됐습니다. 목사님 평안하셨습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예, 평안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랜만에 뵙게 됐어요. 예, 다들 그 사업장에서 또 아이들 학교 문제로 여러 가지 힘드신 것 같은데요. 예, 응원하고요. 또 우리 다 같이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바람 같은 자유로 활동하시면서 목사님의 사역, 근황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아, 예, 요즘에 그 바람 같은 자유는 계속해서 제주에서 음반 사역을 하고 있고요. 네. 올해도 제주 소녀라는 이름으로 이제 또 아티스트 한 분을 또 제작을 해서요. 네. 음원을 출시를 했고요. 또 제주에 또 TCM 사역으로 또 음반 사역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함께 발굴해서 이렇게 돕는 사역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네. 특별히 그 예배 학교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 전반기에는 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또 교회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어서요. 네. 예, 청년들과 만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예. 찬양하는 데 있어서 만큼은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이번 주가 사순절 여섯 번째 주간이고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네네. 이번에는 또 이제 제가 코로나 19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하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마치 저희가 지금은 잠잠히 또 그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고요한 중에 있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부활을 기다리는 게 어떤 건가 그런 거에 대한 묵상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주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목사님 감사함의 평안을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실 걸로 믿고요. 찬송할 때는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특별히 가상칠언이라는 제목으로 악보로도 나와 있고요. 여기에 관련된 사연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네. 이야기를 담으셨어요? 예, 처음에 이건요. 그 일곱 사랑 노래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CCM 곡을 썼었어요. 예. 가사는 지금 사랑 순결 교회의 위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서성환 목사님께서 시를 쓰셨는데 예.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남기셨던 일곱 마디 말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말씀에 시를 하나씩 붙이셨어요. 네. 그래서 그것에 이제 작곡자들이 이제 한 곡씩 붙여서 처음에는 CCM 공연을 했고 이제 이후에는 그걸 이제 성가곡으로 편곡을 해서 이제 악보로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목사님의 그 가상칠언의 곡을 또 악보로도 보면서 찬양하면 좋겠지만 일단 지금은 곡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고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 총 8곡으로 되어 있어요. 네. 첫 번째 서곡은 아 겟세마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장면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곡부터 이제 나머지 일곱 곡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용서하여 주소서, 또 어머니 보소서, 낙원에 있으리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일곱 마디 말씀에 네. 제가 한 곡씩 붙이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목사님, 먼저 곡을 들어보고 나서 이야기 나누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곡 제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처음에 두 곡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서곡인 아 겟세마네 이 곡과 그다음에 어머니 보소서라는 곡입니다. 김성배 목사님의 곡 두 곡을 띄워드립니다.
그때가 왔습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아버지, 모든 것 다 실패, 절망이 되어 캐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처열한 모든 이들.
받으리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시라. 어찌하든 사라질 수 없는 사랑의 번호. 어찌하든 사라질 수 없는 사랑의 번호. 어찌하든 사라질 수 없는 가상칠원에 먼저 두 곡을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난주간 특집 프로그램 가상칠원 찬양 바람같은 자유의 김성배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 앞서 들은 곡 십자가 언덕 골고다 그 길에 서신 주님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가사의 내용을 한번 더 짚어주세요. 겟세마네라는 곡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기도하셨던 모습인데요. 예. 마치 우리의 인간이 타락한 그런 모든 모습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밤새워 기도하셨던 그런 장면들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들었던 어머니 보소서라는 곡은요. 사실 예수님도 그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 계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본인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또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또 이 땅에 많은 또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눈물을 흘리셨던 그 인간으로서의 연약함 그런 모습들을 또 이 곡에 담아 보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십자가상에서 일곱 가지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다음으로 소개할 곡 두 곡은 어떤 곡인가요? 낙원에 이루었다와 다 이루었다 이제 들으실 건데요. 낙원에 있으리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그 두 강도에게 네.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십자가상에서 많은 군중들이 있었고 많은 시끄러운 소리들이 있었는데 네. 그때 예수님께서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그 정신이 혼미해져 있는 상태에 있는 그 강도에게 그 뚜렷하게 들렸을 거잖아요. 예. 그 말씀이 마치 지금까지 인생에서 살아왔으면서 가장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 말이었을 것 같은데 예, 그 뚜렷이 들리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고 강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던 것처럼 예.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삶의 소음이 있지만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런 이 노래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다면 진정한 영광이 없잖아요, 목사님. 우리에게 예. 매년 매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 주간을 정말 뜻깊게 가족이 함께 듣는 이 시간 라디오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고난 주간 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통해서 십자가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뜻깊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김성배 목사님의 곡 두 곡을 먼저 띄워드립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다 이루었다.
괴롭고 힘겨운데 복잡한 심사로 지란데 모든 시끄러운 소름을 뚫고 또렷하게 복잡한 심사로 지란데 모든 시끄러운 소음을 뚫고 또렷하게 들리는 그 절절한 호소 나를 기억하소서 매일 한식탁에서 일어날 양식 나누는 식구들처럼 하늘 식탁에 나를
구할 수 없이 스며드는 바람에 묻어 온 세상 슬픔 짙게 가라앉는 무더운 공기에 감겨진 온 세대 아픔 나무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난주간 특집 프로그램 가상칠언 김성배 목사님의 찬양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초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요. 목사님에게 이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잊게 될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결정할 순간들에서 네. 실수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고 첫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인데요. 주님의 보혈,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위해 대신 지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귀한 아들, 딸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끝곡으로 어떤 곡을 전하고 싶으세요, 목사님? 마지막 곡은 예수님께서 그 남기셨던 일곱 마디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이죠. 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는 그 곡입니다. 예. 이제 곧 마지막 곡을 띄워드리겠는데요. 목사님의 기도 제목도 듣고 싶고요. 이 고난주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함께 뛰는 애청자 가족분들에게도 부활의 소망, 예수 생명을 전하는 방송 가족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 한 말씀만 더 전해주세요. 예, 첫 번째로 제 기도 제목은요. 네.
또 올해 주어진 사역들이 있는데 특별히 교회에서 청년들을 맡고 있어요. 그 청년들과 함께 또 올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가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 예. 이 중에도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함으로 함께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네. 사역을 위해서 바람같은 자유를 위해서 또 섬기시는 사랑 숨결 교회를 위해서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그리고 말씀 소망의 메시지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곧 오프라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집 프로그램 가상칠언 십자가 상에 예수님의 일곱 가지 말씀 찬양 이야기 바람같은 자유의 김성배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끝곡으로 아버지 손에 보내드립니다. 영원히 아멘 나의 오늘 모두 다해